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준우는 오전 10시 정각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아마도 배그 개인 방송을 시작한 것 같다. 요즘 트렌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말투와 진행 방식이다. 과연 이러한 말투의 방송에 인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야이. 그러더니 누군가가 음성 채팅으로 뉴스를 보라고 한다. 정말 우연히도 거실 TV를 켜자마자 뉴스가 시작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뉴스를 보라고 한 사람은 뭘 보고 말한 걸까? 물론 인터넷 기사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다른 태들의 긴급 보도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 이건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좀비 아포칼립스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 부분은 좋았다. 빌드업을 위한 느린 호흡도 나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없다면 빠르게 본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관객들의 몰입도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좋은 부분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아비규환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한국의 특징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 볼만했다. 이후 준호는 20여일간의 홀로 생존기에 들어간다. 어설프지만 잘 버티던 준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물론 두려움에 떨면서 의지할 무엇도 없이 수십여일간 고립되었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이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물이 끊겨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 항상 배고프고 공포에 떨며 잠도 설치도 나날을 보냈을 준우의 겉모습은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는 지극히 윤택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처럼 보인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준우의 상태 묘사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니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충분히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행동에 대한 설명이 조금도 되지 않았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었던 준우는 자살 시도를 한다. 하지만 정말 우연히도 그 순간에 건너편에 있던 유빈에 의해 살아나게 된다. 물론 유빈은 이전부터 준우를 지켜봐왔지만 딱히 의사소통할 수단이 없어 보고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는 이 부분을 관객들이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관객들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은 아주 칭찬하다. 아주. 이후 서로는 의사소통을 하다가 물건을 주고받기 위해서 줄을 이으려고 하는데, 유빈이 무슨 자신감인지 갑자기 야구공에 실을 매달아 던진다. 그 순간 나는 유빈이 야구선수이거나 무슨 던지는 데 특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좀비들 앞에서 떨어졌다. 왜 던졌는지 모르겠다. 뭐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던진 거겠지. 이때 우연히도 유빈이 던진 야구공 앞에 서 있던 소방관 출신 좀비가 공을 잡아당긴다. 공에 연결된 줄은 유빈이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어두었던 테이블을 움직였고 유빈을 강타했다. 소방관 출신 좀비는 이전 장면에서 인간 시절의 습관을 따라한다는 뉴스 앵커의 말 맞다나 줄을 따라 건물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 순간 유빈의 테이블의 복부를 공격당해 수분은 기절한다. 이에 준우가 드론을 이용해 소방관 좀비의 주의를 끌었고, 기절에서 깨어난 유빈이 좀비의 손목을 겨우 잘라 사태는 수습된다. 이후 뜬금없이 유빈이 배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짧은 순간이어서 배에 무슨 상처가 났는지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다. 아무튼 별로 티도 안 나는 상처 때문에 유빈이 수분은 기절해 있었다. 솔직히 타격에 의한 기절은 머리를 크게 가격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머리를 크게 가격당한다 하더라도 저만큼 기절하지 않는다. 물론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좀비도 등장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뇌가 배에 들었다고 하면은 납득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납득했다. 그런데 물 한 병도 하루하루 나눠 마시며 꼼꼼함을 보이던 유빈이 도대체 저 식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물을 나눠주는지 모르겠다. 식물에 대한 애정이 크거나 삶에 대한 의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후자일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다면 준우에 비해 나름 철저한 방비와 대비를 하고 있을 이유를 모르겠다. 고소공포증은 있지만 높은 것은 무섭지 않아요. 와 같은 발상인 것 같다. 계속되는 좀비의 위협에 둘은 좀비가 없어 보이는 8층으로 이동하기로 한다. 대충 짐을 싸고 무전기를 통해 준우가 작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트라우마 때문에 고소공포증을 호소하던 유빈이 갑자기 줄을 매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 어설픈 몸놀림으로 수많은 좀비를 제치고 죽이면서 유빈은 뒤따라온 준우와 함께 힘겹게 좀비들을 학살하며 8층에 도달한다. 하지만 뒤따라온 좀비들과 야속하게 복도의 문들은 잠겨있었다. 남녀의 집도 현관문이 굳게 잠겨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8층에 좀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간다는 것은 옆집에 사람이 없다고 옆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영화 내내 인물들, 특히 준우가 조심성이 없다람으로 나오는데, 좀비 세계관에서의 인간 주인공이 굳이 힘이 세거나 지능이 높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주인공이 긍정적인 면이 많은 편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별 이유 없이 준우와 유빈 모두 상당히 결핍이 많은 인물로 내세운다. 그렇다면 결핍의 이유나 결핍을 채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지만 더는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 두 사람은 어떤 중년 남성의 도움으로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유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호의를 베푸는 중년 남성을 경계하는데, 준우가 경계를 풀자 본인도 쉽게 경계를 풀어버린다. 경계를 풀자 준우와 유빈의 의식은 희미해져가고 중년 남성은 유빈을 방 안에 묶어둔 좀비가 된 아내의 먹이로 던진다. 마침 깨어난 준우가 총으로 중년 남성을 위협하는데, 중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비가 된 아내가 유빈을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도록 준우를 막는다. 차마 사람을 쏠 수 없었던 준우는 총을 버리고 유빈을 구하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내 유빈과 좀비가 사투를 벌이던 방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에 중년 남성이 방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아내 좀비가 중년 남성을 덮친다.
어떻게 했는지 조금도 모르겠다. 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인 유빈이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능력인 좀비 정신 제어 스킬로 아내 좀비를 조종해 중년 남성을 물어뜯는다. 점점 좀비가 되어가는 중년 남성과 이미 좀비가 된 아내에게 유빈은 떨어진 총을 주어 겨눈 뒤 두 방을 쏘아 사살한다. 상황이 정리된 뒤에 귀를 쫑긋 세워보니 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남녀는 구조를 받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한다. 앞서 계단을 오르던 유빈과 뒤따르던 준우의 구도에서 갑자기 유빈이 뒤에서 좀비에게 꽁무니를 잡힌다. 이에 준우가 주변 기구들을 이용하여 유빈을 구출해내고 조금 시간을 벌은 뒤에 뒤따라 옥상에 도착한다. 힘겹게 옥상에 올라간 남녀에게 들리는 것은 좀비의 깨름직한 비명소리와 거친 숨소리, 절망 섞인 눈빛과 두 발 남은 권총뿐이다. 준우가 남은 총알을 소진한 뒤에 두 사람은 좀비에 의해 사점을 찍히는 미래만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두 사람 뒤에서 헬기가 나타난다. 적어도 밑에서부터 올라왔으니 아파트보다 낮은 적응 비행을 했다는 것인데, 준우가 조종했던 일개 드론보다 소음이 안 나는 것이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세계 제일인가 싶었다. 헬기로 구조된 준우는 가족과 친구들의 생사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유빈도 무언가를 확인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화는 끝이 난다.